선거인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 내란죄. 이것은 형법 87조에 대통령 문재인은 한 번도 유일한 합법정부의 지위와 정통성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9월 15일 인터뷰에서 해방 이후에 어느 정권에도 말한 바 없는 남쪽 정부, 북쪽 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남북이 동등한 정부라는 그런 뜻이고 헌법 3조 위반 행위에 해당 상해 인정금융운동으로 남북이 대등한 지위에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정통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헌법 3조 위반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문란하게 한 내란죄를 저질렀다. 이 내란죄의 또 하나의 원인이 작년도 사회주의 대열을 시도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중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 개헌을 시도를 했는데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인민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고 저는 그것을 사회민주주의로 봤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해체를 하고 사회민주주의로 가는 그 길을 열고 있다. 그래서 국회를 문란하게 한 것이다. 외환유치제를 저질렀습니다. 외환유치제라는 것은 외국과 통화하여 대한민국을 함정한 자, 이게 외환유치제. 문재인 정권은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해체하고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이용해서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외환유치제에 해당을 한다. 여적죄를 저질렀습니다. 여적죄라는 것은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 남북한 9.19 군사합의는 전형적인 여적죄. 군사합의를 한 것은 이것은 북한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이 여적죄를 저질렀다. 네 번째, 민생 파탄죄입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 왜 민생 파탄을 일으키고 있는가? 베네수엘라를 본받아서 나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나라가 부패로 망했는데 정권은 20년 이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풍망해도 선거에 이깁니다. 왜 그러냐? 입법부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권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내부카드 지급을 해서 절반을 국가에서 무상으로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유지되는 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이 베네수엘라의 그 모델을 가지고 20년 집권론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을 파탄을 시켰다. 피선거인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